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입니다. 저번 회에서 저의 나는 상상도 못했었던 서광이 뒤통수로 얻어맞게 되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또 상상도 못했었던 그 왕청이 어마어마한 신분이 밝혀지면서 서광 또한 놈들한테 뒤통수로 얻어맞았다고 합니다. 이어서 10층 넘버원 국장실 사무실에서 나온 류수왕을 안절부절 못하는데 서광 국장이 지금 엄청 화가 나 있겠는데 그 얼굴을 어떻게 보냐고요. 류수왕은 8층으로 내려와서는 그 서광 국장이 사무실 앞에서 요 뱅뱅 맴돌면서 어쩔 바를 몰랐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사무실 안이 서광은 어떠했을까요? 서광은 이제 거의 한 10년 동안은 이 정도로 빡쳐오른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사무실에 들어와서는 혈압약을 먼저 먹고 전화기를 드는데 왜 따오리의 경찰국장이야 내다 서광이 그 쪼왜나 일당을 당장에서 풀어줘라. 왜요? 그러자 저쪽에서는 화들짝 놀라는 거였었는데 왜겠냐 놈들이 위쪽을 뚫는 거지. 그리고 아직 놀라기 이르다 그놈들을 하자 내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온다. 그놈들을 이 용감한 시민상을 준비해 줘란다. 예? 서국장님 제가 금방 잘못 들은 거 아니죠? 그 제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. 이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깡패 건달한테 용감한 시민상을 주라고? 잡소리 걷어치우고 진행시켜라. 그 줘라면 주란 말이야. 내 위층에 넘버원이 뜻이다. 역화 서광은 이 전화기를 확 끊고는 계속하여 씩씩거리는데 이어 또 다시 전화기를 들어서 띠띠띠띠 하고 누르는데 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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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자신이 사무실 밖에서 핸드폰이 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 왜냐면 이 서광 국장이 지금 류수왕한테 전화를 했으니 말이었죠. 이어 똑똑 하더니 류수왕이 헤헤헤 거리면서 들어오는데 어르신 오해 마십시오. 사실은 그런 게 아니랍니다 어르신. 류수왕이 들어오자마자 요 구신구신 거리면서 해명하려 하지만 그 서광이 들어줄 리가 있겠습니까? 됐다 마 류수왕아 니 했다야 이제 나 이 서광보다도 더 멘즈가 센 게 아니야. 아니 다짜고짜 하빈씨를 뛰어넘어서 흥룡강성 넘버3를 불러드려? 그러자 아닙니다 사실은 류수왕이 또 해명을 하려고 했었지만 이 서광은 들어처먹지를 않는데 니 그 아가리를 닥쳐라 너가 이제 이렇게도 센데 어떻게 계속해서 내 운전기사로 쓰겠냐. 이야말로 따차이쇼용이 아니거 이제는 그만 나와도 된다. 예? 서국장님 아니 서광형 지금 이게 무슨 얘기죠? 류수왕은 그 서광을 거의 친형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뭔 소리냐고 짐을 싸고 썩 꺼져라 이 말이다 알아들었니? 그 뒷배경이 빵빵한 류수왕 어르신을 어떻게 감히 내까지 쓸 수 있겠냐? 응? 그리고 내 조카 딸과의 결혼이고 뭐고도 다 걷어치워라. 우리가 너보다 신분이 하찮아서 바라 못 보겠다. 또한 류수왕이 똑똑히 들어도래. 이제 어디 가서 너 류수왕과 쪼왜나 일당이 나 서광과 친하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제치지 말라. 만약 이네가 내 이름을 들먹였다는 얘기가 내 귀에 들어오게 되면은 싹 다 잡아서 총알을 먹여 줄 거다. 왜? 내 못할 것 같니? 내 먼저 너희들한테 총알을 먹인 뒤에 보고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라. 네 서광 또한 그만이 든든한 백이 있었는데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겠습니까? 어르신 류수왕이 또 얘기를 더 드리려고 하는데 말입니다. 이 갑자기 유리 재떨이가 확 날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 제대로 빡쳐난 서광이 곁에 유리 재떨이를 그 류수왕한테 확 던졌다고 하는데 비록 류수왕한테 맞지는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이상 뭐라고 더 하겠습니까? 류수왕은 그 서광한테 마지막으로 90도 경계를 쭉 올리고 나왔다고 합니다. 사실 류수왕은 서광이 차를 운전해 주면서 경찰이 신분도 없고 이 노동계약이나 심지어 월급도 없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어떤 분들은 월급도 안 주는데 왜서 맨날 차량 운전해 주는 거지 하고 의아해 하실 텐데 네 아마 여러분은 그 당시 중국의 형세에 대해서 모르니 그럴 수도 있겠는데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거의 모든 일이 다 뒷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. 심지어 아파서 병원으로 가도 이 뒷문을 통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야 입원할 수 있고 이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무슨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은 더 말이 필요 없이 뒷문이 더더욱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딱
딱 한마디로 종합하자면 그 중국은 맨즈사회라고 합니다. 네, 혹시 맨즈사회라고 들어보셨나요? 이러니 제가 이야기해서 맨날 맨즈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맨즈가 없으면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데, 근데 그러한 맨즈사회에서 시공항국 부국장이 운전기사를 한다? 그야말로 단번에 상류층으로 뛰어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? 류수왕이 비록 월급은 없지만 그 서광이 운전기사라는 맨즈만으로 이 1년에 따로 몇백만 위안씩 챙겼다고 합니다. 하지만 요번에 자신의 의형제들을 구해내느라고 이 류수왕은 그 서광을 건드리게 된 거라고 하는데, 하여 서광한테서 쫓겨난 류수왕은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는 아지트로 돌아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쪼웨난 측은 어떠했을까요? 서광이 전화를 들은 떠올리 경찰국장은 다짜고짜 구치소에 전화를 걸어서 웬난 일당을 풀어줘라고 하는데, 그러자 구치소의 교도관은 그 웬난이 깜빵 호실에까지 흔들흔들거리며 찾아가서는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. 어이, 아니선 듣거라! 쪼웨난이는 소지품을 정리하고 나와라! 그러자 뭐라고? 이 깜빵 호실 안에 있던 수감자들은 다들 휘둥그레 해치는데, 누구라고 금방? 쪼웨난이? 쪼웨난이라면 난강구역이 강바즈 쪼웨난이 아니야? 우리 여기에 쪼웨난이 있어서? 네. 그러자 짱치도 휘둥그레해 하는데, 아니 자신이 웬난이 오른팔이라고 뻥을 쳤었는데 이 깜빵 안에 웬난이 있어서? 그러면 그 자신이 뻥이 들통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다들 휘둥그레해서 서로를 휙휙 바라보는데 말입니다. 저 나가도 됩니까? 석방이랍니까? 이 죄수들 뒤에서 쪼웨난이 척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저놈이, 아니 저분이 바로 쪼웨난이었어? 다들 그 웬난한테 90도로 경례를 하면서 인사를 올리는데, 와, 형님이 바로 그 강바즈들이 수학기 쪼웨난 형님이었습니까?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가문이 영광이랍니다. 형님, 요 악수라도 한 해봐도 될까요? 수감자 놈들은 다들 그 웬난과 악수를 해보고는 좋다고 아주 신이 났다는데, 와, 내 쪼웨난과 악수를 했다야. 내 요번에 사고를 치고 이 깜빵이 들어오길 잘했네. 에? 이야말로 평생 동안 술자리에서 이 손을 갖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아니겠니? 네, 그 시절에는 아이돌이 없었으니 이 쪼웨난이 아이돌이 아니었을까요? 하지만 이때 덩치 큰 방장이 이 뒷대가리를 쓱쓱 긁으면서 나오는데, 왜나 형님에? 만약 들어오자마자 알려주시면 제가 방장 자리를 형님한테 내놓겠는데 죄송합니다. 이제까지 게 형님 앞에서 대가리 형세를 해대다니. 그러자 웬나는 그 방장의 어깨를 툭툭 다독여주는데, 아니다 아니야. 덕분에 내 조용하게 쉬다가 간다. 이 웬난이 무심코 그 짱치를 바라보는데 말입니다. 짱치 이놈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수감자 놈들이 열렬한 배웅을 받으면서 이 나가던 쪼 웬난은 문득 멈춰서는데, 짱치야, 짱치 어디 있니? 예, 형님. 뒤에서 짱치는 이 제정신을 반짝 차리고 앞으로 막 달려 나오는데, 짱치야, 너가 내 의형제라고 하던데 내는 왜 기억이 없냐? 아, 형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. 짱치가 이 두 무릎을 털썩 굳는데 말입니다. 곁에서 덩치 좋은 방장놈이 이빨을 뿌드득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나 형님, 이놈은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. 제가 이놈한테 아주 인간 생지옥의 맛을 보여줄 테니까요. 그러자 웬나는 이 뒤돌아보면서 딱 한마디만 더 던졌다고 합니다. 짱치야, 너 내 의형제가 되고 싶으면 나를 찾아왔어야지 이놈아. 이제 출소하게 되면은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고 찾아와라. 그럼 이 형이 저 웬나 일당으로 받아줄게. 그렇게 웬나니 떠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예? 형님? 뭐시라고요? 주먹을 꽉 부르짖고 이 당장에서라도 내리깔기시던 방장은 멍해지는데, 네,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? 이제 깜빵에서 나가게 되면은 이 짱치는 난강이 쪼웨나 일당으로 받아줄 수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럼 이 방장이 지금 짱치를 내리까면 어떻죠? 나중에 출소한 뒤에는 얘기 안 해도 알겠죠. 무릎을 꿇고 이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 있던 짱치는 이 뭔가 큰 결심이라도 한 듯 입술을 꽉 깨물고 일어나는데, 하하하 하하하, 얘들아,
다들 들었니? 내 이제 출소하고 나가게 되면은 쪼웬난 일당이다. 그러면 이제는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게? 그러자 이 죄수들은 다들 고분고분한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, 네, 아까 웬난이 나가면서 다시 생각해보니 그 짱치가 이제부터 괴롭힘을 당할 거 생각하니 불쌍해졌다고 합니다. 하여 쪼웬난은 이러한 말 한마디를 툭 던져서 한 사람이 목숨을 구해줬다고 합니다. 이 참으로 괜찮은 놈 아닌가요? 그 같은 깡패 놈들한테는 그렇게도 무섭게 대하면서 힘이 약한 보통 평민한테는 이 너무나도 관대했다고 하는데, 이거 다들 풀려나서 이 아지트로 돌아와서는 류수왕 보고 묻는데, 류수왕아 이번에는 왜 이리 오래 걸렸냐 하고요. 그러자 류수왕은 아이쿠 하고 한숨을 내쉬면서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자 짱준이 박차고 발대덕 일어나는데, 서광 그놈이 감히 우리 뒤통수를 쳐? 내 그놈 쳐 죽여야겠다. 그러자 웬난이 이 손을 호이호이 저으면서 말리는 거였었는데, 에이 다시 생각해보니 우리가 요즘 좀 해도 너무하긴 했다. 놔둬라 짱쥐나. 근데 류수왕아 그럼 요번에는 누가 우리를 구해준 건데? 그러자 류수왕은 아이고 웬난아 이 사람이란 거는 외모만 보고 모른다더니 정말로 그러하더라고. 그 설날에 우리가 구해준 그놈 기억나니? 그이 멜빵바지를 그랬나? 그놈이 부친이 뉘기지 아니? 이 전체 흥룡강성 정치계 넘버3 부성장이더라고. 서광은 뭐 잽도 안 되고 그 하얼빈 넘버원 경찰국장도 그놈 앞에서는 한마디 발발이 마냐 요 꼬리를 살랑살랑 저어대는 게 아니겠니? 그러자 웬난은 이 머리를 끄덕끄덕이면서 류수왕이 전화기를 척 받아드는데, 왜 왕청이니? 내 쪼웬난이다. 뭐지? 이놈 이거 뭐지? 그러자 류수왕은 둘째치고 이 주위의 다른 일당들도 다들 두 눈이 휘둥그레해지는데, 아니 그분은 부성장이 아드님이라고. 그 하얼빈 넘버원 경찰국장도 귀공자님 귀공자님 하고 받드는 분인데 다짜고짜 이름을 불러대? 웬난은 뭐 이러한 걸 신경도 안 쓰는 놈인데, 흥 그놈이 애비가 대단하면 내 뭐? 아니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? 이 형님 노릇을 해야 형님이라고 불러줄 게 아니겠습니까? 이는 사실 쪼웬난이 제일 치명적인 약점이라는데, 쪼웬난은 그 지위가 아무리 높으신 놈들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이 눈에 별로이면 그냥 이름을 막 불러대고 예의고 뭐고 없었으니 말이었지. 웬난이 조금만 영활성이 있게 요 비위도 조금 맞출 수 있는 놈이었더라면 이놈이 더 어마어마하게 컸었을 텐데 말입니다. 요 약속을 다 잡고 웬난은 이 출발할 준비를 하는데, 류수왕아 그 전에 내가 한번 입었던 그 양복 있지? 그걸 꺼내오라. 내 오랜만에 한번 입어줘야겠다. 이러한 고층 관료의 놈들과 식사를 하는데 멋지게 차려입고 나아가야 멘트가 설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일단 잠깐만! 어? 뭐냐? 왜? 그들이 나가려다가 뒤를 돌아보니 탕리창이 없었는데, 나도 끼워달라. 그러자 네가 가서 뭐 하는데? 웬난은 뭐 쳐다도 안 보는데, 가서 뭐 하냐고? 고급 레스토랑으로 그럼 좋은 걸 먹으러 가지, 아니 뭐 떡 치러 갈까? 그러자 말입니다, 이 곁에서 아니나 다를까 그 얼어 죽을 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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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, 네 바로 그 야바가 외눈가리를 껌뻑껌뻑 거리면서 지도 쳐먹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나도 맛있는 거 좋아한다. 싸싸 화도 좀 데려가 주라. 왜 나는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, 아 서라 이놈들아, 에? 거울이 있으면 너희네 그 꼬라지를 한번 좀 봐라. 내 너네를 비우는 게 아니라 그 저번에 양쿤이 조직한 제1차 하얼빈 강바즈들이 총모임 때 기억이 안 나니? 내는 그때 이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다 이놈들아. 그러자 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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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바가 제일 앞장서서 이 뭐냐고 항의하는데, 그날 이후에 이 강호 바닥에 아주 핵폭발적인 소문이 돌았다는데 그게 뭔지 아니? 난강기차기 쪼웬난이 알고 보니 거지 무리를 이끄는 까이빵빵주 즉 왕초라고 소문이 났단다. 내가 그렇게 양복을 사놔라 사놔라 하고 얘기를 했었건만 들어쳐 먹지를 않던 게 됐거든. 양복이 없는 놈들은 따라오지 말라. 네 이것들이 어느 놈이 양복이 있을 상으로 보입니까? 그러자 탕리창이 그 일당들을 보면서 툴툴 거리는데, 봤냐? 내 혼자 간다고 하면 원래 허락이 됐겠는데 너희네 요괴 같은 놈들이 따라 나서니 안 된 거잖아. 그러자 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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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. 네 신기하게 알아듣기시죠? 그 뜻은 내 야바가 그래도 이 생긴 건 너 탕리창보다 낫다라고 다투는 건데, 그렇게 이번에는 이 요괴들을 겨우 뜯어놓고 외난과 류수왕만 출발했다고 합니다. 오 왔어 난강구역의 강바스 쪼웬난이 하하하하.
외난과 왕청은 이 악수부터 척하는데 근데 이 우리 둘이 누가 나이가 더 많은가? 내는 32요 외난 쟤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? 그러다 외난은 내 올해 30이요 뭐 딱 친구하기 좋은 나이네 앉아라 어라? 외난이 나이가 어린데 먼저 말을 놓는 거였었는데 하하하하 반갑다 친구야 그렇게 이 둘은 친구를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여보님 많이 고맙다 너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그 감방에서 썩고 있겠지 그러다 괜찮다 괜찮아 까짓거 뭐 내 말 한마디면 해결되는 일이 아니겠니 네 진짜로 이 왕청은 말 한마디로 그 외나 일당 전체의 목숨을 구해낸 게 아니겠습니까 네 왕청은 말이다 예전에부터 이 흑사회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다 어렸을 때부터 그 김용 소설에 푹 빠져서 강호의 세계를 숭배했었지 비록 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그 세계에서 살아갈 순 없겠지만 그래도 내 요번 사건에서 제대로 봤다 너 쪼왜 난이야말로 천병팔부에 나오는 쳐펑 즉 교봉이 아니겠냐 루제부핑 바도샹주라고 이 길에서 부리를 보게 되면은 다짜고짜 칼을 빼드는 영웅 말이다 그러자 왜 나는 이 피식 웃으면서 술 한 잔 건배하던 게 에? 갑자기 얼굴색이 확 어두워지는데 잠깐만 천병팔부의 교봉이라고? 그놈 그거 개방 즉 거지파의 방주 즉 왕초 아니야? 우연하게도 딱 그 외난과 매우 비슷한 스타일인데 만약 종일TV 스타일대로 하게 되면은 그 김용 소설을 풀어대도 아주 생생하고 달달하게 풀 수 있겠는데 여러분이 생각은 어떠하신지요? 저야 당연히 구독자 형님 누님들이 의견을 제일 존중하죠 네 하지만 만약 한다고 해도 아마 한 몇 년 뒤가 되어야 될 겁니다 아직 해야 되는 이 흑사회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남았으니 말이죠 이 외난이 또 그 왕청한테 첫 인사를 하는데 고맙다 왕청아 나중에 혹시라도 나 이 쪼외난이 쓸데 있으면 얘기만 해라 그때 가서 내가 어떻게 함 나서는가 기대해도 된다 그렇게 그들이 저녁 식사는 아주 잘 진행되었었고 돌아오는 길에 류쌍이 아주 했어해 하는데 외난아 우리 이제 어마어마한 백을 얻었다야 서광 같은 게 100명이라도 그 왕청과는 못 비겨 우리 왕청과의 관계 처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내 그놈한테 금식의 하나를 주문 제작해서 이 받쳐 올릴까? 류쌍은 앞에서 운전하면서 아주 들떠 있는데 하지만 왜 나는 콧방귀도 끼는 거였답니다 류쌍아 그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돈이 돈 같아 보이는 줄 아나? 쟤네한테는 이제 돈이 안 먹혀 네 이 외난이 말이 맞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중국에서 시장을 넘어서 한계성이 성장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돈이 돈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가 필요하면 얼마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외난이 얘기를 계속하는데 저 왕청이 내한테 바라는 건 오직 하나다 만약 그 누가 저 왕관의 앞길을 막으면 조용히 해치우라는 해결사 역할이지 그러니 우리도 뭐 미안해할 필요 없이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은 마구마구 얘기해도 돼 알았나? 네 이렇게 쪼외나는 그의 인생에서의 4대 뒷배경 중 제일 첫 번째 뒷배경이 왕청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에 서광은 이 4명 중에 속하지도 못한 애송이 중에 애송이인데 외난이 세력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서 더더욱 어마어마한 뒷배경이 그 외난이 뒤를 봐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쪼외나니 이야기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